이거 제일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친이대 군복이죠. 아 근데 뭐 이렇게 디자인을 잘했대. 날카롭게 살아있는 어깨선, 다리가 길어 보이는 가죽 부츠, 그리고 허리를 강조한 굵은 가죽 벨트.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 매력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군복은 사실 제복 역사상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러니까 교벨스는 히틀러와 함께 패션 국을 만들어갖고 강렬한 검은색 정장과 심지어 해골이 그려진 모자까지도 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군복에 빠져가지고 군 복무에 자원한 그런 독일 청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군복이 예뻐서. 네네. 다니엘 씨, 당시 근데 이 나치 군복을 만든 게 유명 브랜드라면서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후고 보스예요. 보스가 사실 이 군복을 이제 제작했고요. 나치의 그 이제 친위대뿐만 아니라 또 나치 돌격대 그리고 히틀러 융까지 이런 복장을 다 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기업 자체가 그 당시에 급성장했지만 전쟁 이후로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벌금 내기도 하고 반성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죠. 네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일상을 통제하고 계속 결속력 강화시키고 독일인들은 완전히 세뇌될 수밖에 없겠네요. 밖에 없죠. 사실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뇌 안 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히틀러 이제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자 드디어 히틀러는 이런 민심을 발판으로 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시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거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괴벨스는 독일의 첫 번째 목표인 폴란드를 두고 독일 국민들이 폴란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Frecher Überfall auf den Sender Gleiwitz. Polnische Aufständige haben die deutsche Grenze überschritten. Blutige Kämpfe mit deutscher Polizei. 괴벨스가 퍼뜨린 가짜 뉴스는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뉴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폴란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겠죠. 그렇죠. 독일 국민들은 분노했고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1939년 9월 1일 새벽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1년 만에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악의 전쟁이라고 꼽히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아, 저 가짜뉴스로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구나. 네네. 다니엘 씨, 그럼 당시에는 저게 가짜뉴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저걸 믿은 거예요? 네, 독일 국민들은 전쟁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폴란드 군복을 입힌 채 이제 냅둔 건데,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폴란드 군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구나라고 믿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 뉴스였던 사실이었어요. 네. 야, 가짜 군복까지 입혔어, 폴란드 네. 군복까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자 히틀러의 군대는 승리를 거듭하면서 우위를 차지해 나갔고요. 하지만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과 또 이듬해 발생한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는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여름에 마침내 연합국의 반격이 총반격이 시작되자 독일은 점차 수세로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히틀러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에 괴벨스는 또다시 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펼치기로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전쟁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부추기는 거죠. 유대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다. 아, 안 돼. 교수님, 근데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하지만 지금부터 이 벌어지는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유대인만을 위한 공동주택에 네. 살거나 그래서 집단 수용되거나 아니면 제한된 시간에만 정해서 이제 상점 일을 보거나 뭐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괴벨스는 전쟁의 위기를 이제 유대인 탓으로 돌리면서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듣다 보니까 히틀러보다 괴벨스가 더 문제 같은데. 네, 어떤 의미에선 지옥의 설계자. 네. 그리고 이때 괴벨스는 1941년 9월부터 유대인을 식별해서 대놓고 차별하기 위해서 유대인 배지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도록 강제했어요. Wer dieses Zeichen trägt, ist ein Feind unseres Volkes. 이런 다윗의 별을 달면 누구나 유대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독일을 위기에 빠뜨린 적으로 간주해서 차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낙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